긴장 공부해가면서 넘어가야 되니까요. 힘드시더라도 자,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유학 공부하면서 보통 선비다, 그다음에 유자다, 뭐 그다음에 대인이다, 성인이다, 군자다, 소인이다 별로 개념 정리하지 않고 보통들은 그냥 문장 나오는 대로 넘어갔는데 조금은 자세하게 좀 살필 줄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안 지우고 놔둘 테니까요. 틈틈이 쓰시고 자, 52쪽. 재밌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52쪽에 선비와 관련해서 이때 뭐 논어에서 선비라고 표현할 때는 아직은 뭐두 가지 다죠. 그러니까 제야의 선비 아직 벼슬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한 사람도 선비라 표현하고 벼슬 자리에 나아갔을 때도 선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논어에서 왕이라 그러면 오로지 누구다? 천자만 얘기할 것이고 나머지 재후는 전부 다 공이나 자작이나 뭐 남작이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조금 그 분별하시고 우리가 아는 조선시대의 선비를 가지고서는 이 경전에 나온 선비를 재단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게 조선시대 선비를 이렇게 표현할 때는 아 어떻게 변천됐는지까지를 보실 줄 아는 것이 바로 경전 공부입니다. 자, 52쪽의 첫 번째 문단에 자공이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공이 문왈 같이 읽으세요. 하여라야 사가위지 사의 있고 자왈 행기 유치하며 이때는 사방으로 보낼 시자입니다. 사신으로 보낸다라고 할땐 시로 읽으셔야 돼요. 하여금 사자를 시어 사방하여 불욕군명이면 가위 사인이라 왈 감문 기차하노이다 왈 종족이 칭효원하며 향당이 칭재연이니라 왈 감문 기차하노이다 왈 언필신하며 생필과 경경연 소인제나 억력가이위 차이니라 왈 금지 종정자는 하여하니 있고 자왈 희라 두초지인을 하족산냐리오 라고 했습니다. 자, 신에 대해서 자공이 어찌하여야 이에 가히 선비라 이릅니까? 해서 집어의에 의자를 집어넣죠. 위지 사의. 어떻게야 이것이 선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가라사대 행기 유치하며 몸소 행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맡아서 행하는데 아이고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굉장히 부끄러울 텐데 라고 하는 그 부끄러움을 두며 아 이거 뭐 이거 내가 뭐 마음대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혹시라도 잘못되면 참으로 부끄러울 텐데라고 하는 그 부끄러운 마음을 두며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몸소 행하는데 부끄러운 마음을 두며 그 다음에 시어 사방하여 사방이다 그러면은 여러 나라에 이런 동서남북 여러 나라에 나를 사신으로 보내는데 사신으로 보내서 사신으로 가서 외교 활동을 하는데. 불욕군명이면 임금의 명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뭐 저런 자를 사신이라고 보내왔어. 도대체가 이게 단판 하나 제대로 못 치고 서로 간에 해결 못 하고 또 다시 뭐 날아가서 물어봐야지 하고 하는 자들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군명을 그래서 욕되지 않게 하면 이것이 바로 가히 일러서 선비라고 이를 만하니라. 가히 선비라고 이를 만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선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아의 선비가 아니라 벼슬하는 선비를 얘기하는 거죠. 관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왈 감문 기차하노이다. 그러면 그 감이 묻건대, 그 다음, 그죠? 그 다음을 감이 묻겠나이다. 얘기는 뭐냐면 자공이. 그러면 첫 번째 얘기한 것은 선비 가운데 벼슬 자리에 나아간 선비죠. 이른바 외무부 장관이 되거나, 뭐 차관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외교 관계를 담당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랬더니 그 다음, 굳이 우리가 벼슬 자리에 나아가지 않더라도, 그럼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왈 종족이 칭효원하며, 그러면 이제, 나라는 아니더라도 집안이죠. 가문에서 종족들이, 야, 참저 사람 참 효자다. 참 훌륭한 효자다라고, 효자라고 일컬으며, 향당이, 마을에서는 또 뭐예요? 제다 그러면은 참으로 공경하는 사람 아우제자는 공경할 제자하고 통합니다. 앞에 마음심자 있는 거 하고요. 참저 사람은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스스로가 공순한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공경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일컬으면은 그 다음에 일컫는 것이니라 그랬더니만 아유 선생님 저 가문도 비난하고 그래서 가문도 별로 없는데요 라고 할 때 그랬더니 왈 가문 기차이다 감히 그 다음을 묻겠나이다 그랬더니만은 왈 언필신하며 말은 반드시 믿었게 하며 믿어오며 그 사람 말이라면 틀림없다 이 소리예요 말은 항상 믿어오며 행필과 행하는 것은 반드시 과감하다 결과가 있다 이 소리예요 저게 뜨뜨미지근하게 하는 둥 마는 둥이 아니라 뭘 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결과가 있으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은 절대적으로 믿었게 해야 되니까 아니면은 절대로 안 해 행실은 꼭 뭔가 결과를 봐야 돼 그러면 사람이 때로는 결과를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꼭 뭐와 같으냐 경경연소인제나 그래서 말은 꼭 믿었게 하고 행실은 꼭 뭔 결과를 가져와야 되니까 경경연한 것이 소인제나 아까 그러니까 뭔가 단단하고 고집스러운 것이 소인과 같지만은 아니 다시 하면서 소인과 같지만 아니다 그러나 또한 가히 그 다음이 될 만하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란 일을 맡았을 때의 선비의 역할 그 다음에 그 집안에서의 선비라고 일컬을 만한 사람은 효제를 갖고 있는 그 효제 충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굳이 그를 이름 그 뭐야 뭐 집안도 별로 없고 비난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말은 되도록 믿었게 하려고 하고 뭔가를 행한다 그러면 꼭 뭔가를 결과를 그죠 뭔가를 이렇게 보게 하려고 하는 사람 이것도 우리가 선비라 할 만하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왈 중요한 게 그죠 지금 종정자 다시 한번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 종정이 되죠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은 하야하니 있고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선비라 할 만합니까? 이거 물어본 거죠. 자왈 희라 아 두초지인을 두초라고 하는 거 한 말들이란 뜻입니다. 한 말들이 두초 두는 대체로 말 대나무로 만드는 말 초 그러면 대나무로 이렇게 얽은 말인데요. 한 말들이 사람이라 이 소리입니다. 한 말들이 사람을 하족산야리 어찌 좋기 계산할 수 있겠는가? 어찌 가히 셈할 수 있겠는가? 요즘은 두초지이나 되나요? 한 대빵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당시 이미 정치에 나간 일선에 그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자가 아예 거론할 가치도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자로, 여기 말, 또, 그 다음에 사에 대해서는 또 사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사라는 것이 이제 옥관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제 법무부 장관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그 아까 나왔던 증자가 증자의 제자였던 그 양부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계씨의 사사로 임명이 돼요. 계씨인가 맹신가야 사사로 임명되니까 와서 선생님한테 기쁜 마음으로 선생님 저 요번에 저쪽에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라고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그 증자가 하셨던 말씀이 자, 윗사람이 위에서 도를 잃은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그죠? 위에서 도를 잃은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백성들이 흩어진 지도 오래되었다. 네가 만약에 그 실정을 안다면은 어찌 기뻐하겠는가? 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다시 말해서 법관이 됐다 그러면 법대로 열심히 집행 잘해서 죄 지은 놈 어떻게 돼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틀림없이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지금 결국은 걸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백성들이 많죠. 그죠? 도둑질해서 뭐 하다 걸린 사람들 뭐 해서 걸리는데 그 사람들이 왜 죄를 지었겠는가? 위에서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다. 네가 그 백성들의 실정을 안다면은 결코 네 자리를 기뻐하지 말고 아, 세상이 어찌 이리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치를 바로 잡을 건가? 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사사라고 할 때 사자도 그냥 일반 선비가 아니라 바로 옥관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 그 다음에 지금 자로가 또 선비에 대해서 물어보죠. 웬만한 제자들이 다 선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자로 문왈 하야라야 사가위지 사의인이고 찾으셨죠? 자왈 절절시시하며 굳셀시자입니다. 그 다음에 기쁠리자 이여야면 가위사의니 붕우엔 절절시시오 형제인이니라 자로의 물음에 대해서 공자가 자세하게 또 얘기 주네요. 각자 제자들이 묻는 거에 따라서 다르죠. 똑같은 질문인데 위에서 보면 자공이 문왈 하열하야 사가위 사지 사이 있고 밑에 자로도 문왈 하열하야 사가위지 사이 있고 이렇게 표현했죠.
공자가 아까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공자는 항상 그 제자에 맞게 대답을 합니다. 이걸 송나라 때 학자가 참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우리가 그 사람 병이 나면은 그 병에 맞는 약 처방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니 일약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 한마디에는 뭐예요? 처방전 하나씩이다. 이런 일약.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 제자에 따라서 딱 맞춰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야, 공자는 뭐 말을 이랬다 하다 저랬다 하다가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자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용감한 정도가 지나쳐서 무모하리만큼 용감한 자죠. 이를테면 포코빙아.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저 하수를 그냥 맨손으로 건너는 것을 마치 대단한 용감인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공자가 이전에,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가요? 그 안현에 대해서 한참 칭찬하니까 선생님 만약에 삼군, 나라에 있는 저 군대를 맡긴다면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저한테 맡기시겠습니까? 저한테 맡기시겠죠? 라는 투로 물어보니까 공자가 딱 잘랐죠. 나는 포코빙어 하는 자한테는 절대로 맡기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하수물을 그냥 맨발로 건너가겠다 하는 자는 안 하겠다. 항상 일에 임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자라마니 그런 사람한테 내가 군대를 맡기지. 너처럼 무모한 자한테 군대 맡겼다 어떻게 돼요? 애매한 저 백성들 다 그저 죽음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로가 선생님 선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냐면 절절시시하며 간절하면서 그죠? 간절하고 간절하면서 시시하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사자 사람이인이죠. 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딱 중을 잡는 거니까 굳세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굳세를 시자. 간절하고 간절하면서 늘 굳세고 굳세며, 그러니까 힘쓴다라는 뜻으로도 상관없고요. 굳세며, 그 다음에 이해야, 이해하다는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늘 기쁜 듯이 한다면, 무슨 일을 맡든지 간에 찡그리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가히 선비라 할 만하다 해놓고, 매사를 그러면 이제 뭐 절절시시 이해할까봐 나눠줬습니다. 그죠? 형제 사이에는 어떻게 된다? 늘 기쁜 빛으로, 형제 간에 서로 다툼이 있더라도 그냥 기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 되고, 부모 사이에는 절절시시하라. 이렇게 해서 나눠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비에 대해서 선비는 선비가 되어서는 사이 자활, 사이 회거면 부족이 위사인이라 그래서 선비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표현했죠. 선비이면서라고 하는 것은 이름하여서 뭐예요? 도를 닦는다는, 지어 도하는 거죠. 도에다가 뜻을 둔 사람이면서 회거, 거처할 것만 품는다면, 거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무슨 자리 갈까? 지위가 되는 거죠. 무슨 자리 갈까? 아, 내가 지금 요번에 저 어디가 자리가 비었다는데 그 자리에 내가 발탁받았으면 발탁돼야 되겠다 해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 쓰는 거. 그래서 거처할 것만 생각한다면, 지위만 생각한다면은 좋기 이로써 선비가 되지 못하니라. 그건 선비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자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나한테 맡겨준다면, 그죠? 내가 도를 어떻게 펼 것인가 이거였죠. 그러니까 공자가 철안주의를 하시면서 자리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지역에 가서 그제 군주하고 만나가지고 정책 자문을 하는 거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과연 이 사람이 도를 펼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자리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나서 할 만하다 그러면은 맞는 것이 되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상황이 아니겠다면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물러나오는 거죠. 그것이 공자의 그 선비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선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사, 열사 뭐 등등 얘기를 하는데 그 유명한 문장이죠. 지사인이는 이 아니 무구생이 해인이요 유살신이 성인이니라. 살신 성인이 바로 여기서 나오죠. 좋은 거 많이 배우네요. 자, 지사와 인인 뜻을 둔 선비. 지사라는 건 뭐예요? 지역 도죠. 도의 뜻을 둔 선비. 그 다음에 인인이다라고 하는 건 어진 사람이라라고 하는 건 인인은 어떤 뜻이겠어요? 인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지사 그럼 지어 도니까 도의 뜻을 두었으니까 도의 뜻을 두고 벼슬자리에 나갔을 수도 있고 못 나갔을 수도 있고 인하는 것은 인은 뭐라 그랬나? 인나 혼자 공부해서 열심히 뭐뭐 이웃 사람 뭐 돌봐줘 이렇게 인인이라고 표현 안 하죠. 인 개념은 뭐라 그랬죠? 인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인의 인정 어진 정치라 인정 표현하는 거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 공부해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뭐 착한 짓 하는 게 그게 인이 아닙니다. 인은 어떻게 돼요? 널리 베풀어야 되는 거죠. 자, 인이라고 할때 인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운데 어느 때 덕이라고 그랬어요? 봄의 덕이라고 그랬죠. 하늘이 원덕을 내면은 이 덕을 그대로 이어서 받는 거, 선지창.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인이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그래서 하늘이 원덕, 따뜻한 봄의 기운을 내면은 땅에서는 모든 것이 생하는 때죠. 그 하늘이 백성들을 내었죠. 생민했죠. 하늘이 내신 이 백성들을 어떻게 되는 것? 잘 자라도록 길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양민이 되는 거죠. 양민. 양민이 되고 양정이 되는 거죠. 바르게 자라도록 기르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인입니다. 그러니까 지사라고 표현할 때 지사는 아직 벼슬하지 않은 선비가 될 수가 있고, 인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벼슬하는 선비를 가리키죠. 그렇게 보셔요. 벼슬하는 선비로서 내가 어진 정치, 어진 도를 펴는 이러한 사람이라면은 뭐 한다? 무구생어 해인이요. 다시 말해서 생을 구하면서, 생을 구해서 인을 해침이 없고, 생을 구하고자 라는 것은 뭐냐면, 나 혼자 살겠다고, 그죠? 나 혼자 살겠다고 백성들 버려두는 일은 하지 않고,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생, 나 혼자 살겠다고 해인, 그 인을 해치는 거, 인을 해친다라는 것은 바로 백성들을 양민, 양정, 그죠? 백성들을 바르게 이렇게 기르는 짓은 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전쟁을 막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유살신이 성인이니라. 내 한몸을 다 던져서라도 바로 인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룬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백성, 나 한몸 살겠다고 인을 해치지 않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대표적인 예가 자, 누구에는 백의 숙제를 공자가 인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왜? 백의 숙제 같은 경우는 은나라 말기 때 살았죠. 저 은나라 말기에 폭군 주에 그 폭정 밑에서 고죽이라, 고죽이라고 하는 지역의 군주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고죽군이었고요. 어쨌든 이 지역에 작은 그 제후였었는데 아버지가 죽으면서 누구한테 그 왕위를 물려주냐면 제후 자리죠. 제후 자리를 누구한테 물려주느냐면은 둘째한테. 그 숙제한테 물려줘요. 둘째, 셋째가 되죠. 셋째. 숙제한테 물려주니까 나중에 아버지 3년상을 다 치르고 나서 숙제가 어떻게 돼요? 내가 동생인데 당연히 대권은 누가 이어받아야 된다? 형님이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의가 깜짝 놀라 무슨 소리냐? 아버지는 너한테 이어라 해서 그 아버지의 명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이건 불효가 되는 거죠. 난 불효한 짓할 수가 없다. 네가 해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일륜의 질서, 일륜의 도가 있는데 형님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일륜의 도와 이른바 효와 관계가지고 막 서로 다투어요. 그랬더니만은 둘은 실은 마음속에는 뭐냐? 이런 놈의 세상에서 내가 이 군주가 된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고열을 짜가지고 저 폭군 주를 이렇게 거기다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야, 그러지 말고 너하고 나 그냥 야반도주하자. 우리가 간다 하더라도 둘째가 있지 않냐? 걔가 알아서 잘하겠지. 이렇게 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공자가 이런 경우를 그래서 살신이 생, 그리고 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도망가다가 나중에 이제 서쪽에서 서백창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들었죠. 야, 서백창은 참 노인을 잘 대해준다는데 우리가 늙어서 그 땅에 가서 여생이나 보내면 되겠다. 왜냐면 바닷가에 가서 이제 고기나 잡아먹으면서 살려고 했는데 이것도 참할 짓은 아니죠. 나이 들어서, 그죠? 그러니까 야, 서백창한테 가서 거기 가서나 의탁해서 그 나라 땅에 가서 백성으로나 살아야 되겠다 하고서는 이제 갔더니만은 이미 바로 서백창은 죽고 그 아들인 무왕이 군사를 일으켜서 천자인 주를 치려고 했던 거죠. 깜짝 놀라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아니, 어떻게 신하가 그 임금을 죽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신시기군입니다. 신시기군의 논리로서 이거는 일륜법도에 어긋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신하가 그 임금을 죽입니까라고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이 뭐예요? 그는 더 이상 임금이 아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 그를 따르는 백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는 누구이다? 일부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산의 일뿐이다. 맹자는 독부 그러죠. 외로운 산의 일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부론, 일부론을 제기하면서 바로 이제 혁명을 일으켰던 건데요. 자, 어쨌든 그 인에 대해서 이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한테나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저 어진 정치를 편 사람들에 대해서만 바로 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공이 문인한데,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읽어요. 자왈 공욕 선기사인 된 필선니 기기니 거시 방야하며 사기 대부지 현자하며 우기 사지 있냐니라. 자공이 인에 대해서, 그게 인이 되는 것을, 인이 무엇입니까? 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물었더니 공자왈. 자공이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지금 선비에 대해서도 물었고 늘 공자의 지근거리에서 공자를 보좌했고, 그 다음에 이 언어와 외교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그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인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왈, 공욕 선기사인데, 공인이 다음은 장인은, 그죠? 장인은 그 일을 잘하고자 한다면, 장인은 뭐냐, 그릇을 만드는 일을 잘해야 되는 거죠. 뭐 정치를 만든 사람도 장인이라는데, 그 일을 잘하려면 반드시 뭐냐, 먼저 그 자기가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잘 쓰려는 도구들을, 자기가 쓸 도구들을 먼저 잘 날카롭게 해야 된다. 그럼 잘 닦아야 된다, 이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릇을 먼저 잘 닦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정치인이 되어 가지고 정치를 잘한다 그러면 정치인의 그릇이라는 건 뭐예요? 정치의 기, 이 길의 기라고 하는 것. 정치의 표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무슨 정치를 실현해야겠다. 요즘은 무조건 민주 정치에서 민주의 개념이 뭐예요? 백성들을 위한 정치가 뭐냐라는 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 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한 선왕의 도, 그죠? 요순임금의 도. 옛날에 하은주 3대 성왕들이 무슨 성인들이 어떻게 정치를 펼쳤는지, 그럼 그 정치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그죠? 경제 시스템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경물치지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다음에 내 마음에 사심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물치지 성의 정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몸에 기를, 그릇을 잘 닦는 것이 되고, 이 그릇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되고 하는 것이니, 그래서 거시방야하여, 그래서 이 나라에 거처하여서는, 그다음에 내가 어떤 나라에 가서 거처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나라에서 벼슬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나라에서 벼슬을 할때 어떻게 하느냐? 그 대부들 가운데 나와 더불어서 내가 혼자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회의라는 것이고 장관회의라는 것이 있고 하니까, 그 대부들 가운데 어떤 자? 현자, 그죠? 어진 자를 섬기며, 그 다음에 누구를 벗삼아야 된다? 우기사지 인자니라. 그 선비 가운데, 또 이제 굳이 선비 가운데서 이때 선비라는 것은 이제 벼슬이 낮은 사람 이렇게 될 거면 우리가 사대부라고 표현하죠. 그죠? 사대부니까 벼슬 자리가 낮거나 아니면은 초야의, 제야의 인사 가운데에서 뭐한 사람? 어진 자. 그죠? 어진 자를 와 버텨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공자가 공욕 선기사인데, 이때 꼭 장인이라고 할때뭐 그릇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백공 개념에서 벼슬 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경에서 보면은 모든 관리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백공 개념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벼슬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그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죠? 뭐 물어봤더니만은 바로 이제 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공의 인이라고 표현할 때 자공 같은 경우는 뭐냐면 벼슬 자리를 계속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자공이 선비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공은 뭐라 그랬어요? 외교 능력이 탁월하다 그랬죠. 언변도 좋고 사람이 굉장히 예도 밝고 하니까, 자, 바로 뭐냐면 몸소 행하는데 늘 내가 잘했다라고 잘난 체 하지 말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공이 다소 조금 교만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몸소 무슨 일을 하는데 혹시 이렇게 하면 부끄럽지 않을까 하고 부끄러움을 두고, 그다음에 시어사방 두루두루 이제 그 외교관으로 파견되면은 임금명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선비라 이렇게 표현했고, 여기서 또 자공이 인을 물어봤을 때는 뭐예요? 이름하여서 관리로서, 그죠? 관리로서 네가 그 일을 잘하고자 한다면은 관리로서 행하려면은 관리의 그 그릇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그릇을 먼저 잘 닦아둬라, 날카롭게, 그죠? 언제든지 간에 바로바로 뭐할수 있도록 잘 닦아두는 것. 그래서 그 네가 어떤 나라에서 벼슬 자리 한다 그러면 벼슬 하는 자들 가운데, 대부들 가운데 늘 어진 자들을 본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선비들 가운데는 우리가 어질다라고 하는 것, 항상 두루두루 백성들을 위한 것들에 위하는 것에 대해서 늘 그저 생각하는 사람을
버텨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똑같은 인에 대해서 저기 뭐 안현 같은 경우 물었을 때 안현은 나이도 아직 젊고 특별히 벼슬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안현이 선생님 문인 인을 물었더니 그때는 윈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궁 같은 경우 위인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문자 공부를 세세히 하다 보면 조금 다른데 자궁은 지금 위인이죠. 위인이 되고 안현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뭐냐 문인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위인이다라는 인을 어떻게 하면 어진정치를 합니까? 그죠? 어떻게 어진정치를 할수 있습니까라는 요 뜻으로 물어봤고 안현 같은 경우 선생님 인이 뭡니까라고 했더니 뭐라고 보였어요? 극기복례 위인이라. 그때는 이제 극기복례 회복할 복자 극기복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이제 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것이 인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안현 같은 경우 그러면은 감문 조한어이다 이렇게 됐죠. 그 조목을 묻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뭐예요? 비례 물시하고 그죠? 얘가 아니면은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 움직이지 말라 이렇게 대답을 했던 내용이죠. 예. 자, 그거 같이도 이제 다른 문장 공부해서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선비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읽다 보면 우리가 대인이라라는 말, 대인군자, 뭐 성인군자, 뭐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대인과 관련해서 이제 대인하면 소인, 뭐 이렇게도 나오는데, 대인이라라는 말은 그다지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주역에 조금 나오고요. 오늘날, 내지는 쪽 얼마 전, 그러니까 최근에 한뭐 청나라 때, 명나라 때, 웬만하면 그다음부터는 전부 다 뭐냐면은 대인이죠. 딸엔 딸인 그러면서 대인께서는 대인. 아무나 빚을 조금 있으면 대인 합니다. 옛날에 한동안에 우리 검사를 뭐라 그래요? 영감님 하듯이 그죠? 그런 내용인데 자 대인이라라는 말은 그거는 한번 보세요. 대인이라라는 말은 성인과 같이도 통합니다. 군자로도 통하고요. 군자는 두루두루 많이 쓰이는 말인데 대인과 관련해서는 주역 건괘 그죠? 하늘괘 맨첫 번째 나오는 건괘의 공자가 그 구호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말인데요. 공자 구호효가 또 뭔지를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아 관련해서 맹자고 나오기 전에 미리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 하늘괘의 하늘 건괘라 표현하는데요. 건괘에 대해서는 공자가 군자가의 자강불식을 표현합니다. 군자는 항상 스스로가 굳세어서 쉬지 않는다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군자의 자강불식.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의 운행이 그침이 쉼없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늘길을 보고 군자도 쉬지 말고 스스로를 닦아라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사람의 그 공부한 단계에 따라서 맹자가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뭔가를 이 도를 따르고 하늘처럼 하늘과 같은 이러한 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 그걸 뭐라고 해요? 그대로 이어받는 사람을 계지자 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선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1단계 사람. 자, 밑에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가운데 있으면서 중시한 사람이 되는 거죠. 중시하기 때문에 믿어온 사람이라 그래서 신인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요 단계는 안에서 내실을 다 갖췄고 꽉 알차 있기 때문에 덕을 이룬 사람이다 그래서 미인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서방태 미, 양양자에다가 큰 T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루었다 그래서 미인 개념이 되고요. 바로 여기 네 번째 자리 같은 경우는 또 뭘로 표현하냐면은 대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를 다 이루면서 뜻을 세상에 펼친 사람. 그 다음에 그야말로 세상을 우리가 구호효에 대해서 요거를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라 해서 비룡 개념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두루두루 나는 하늘이, 나른 용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단계의 사람을 맹자는 성인이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알수 없는 그죠? 이 사람 뭐냐면 신인 단계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 내용은 나중에 저 뒤편에 중용 33장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기본적으로 요런 내용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 다섯 번째 자리를 자 성인이라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뭐냐면 대인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여섯 번째 자리를 또 성인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그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일단 구호효에 대해서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라 아, 대인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공자가 표현하는 거자 구호효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은 아까 비룡제천
나르는 용이 제천 하늘에 있으니 이견대인이라. 대인을 봄이 이롭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 대인을 봄이 이롭다. 이 대인은 누구냐면은 아래에서 두 번째에 있는 바로 구이의 대인을 표현하는 거예요. 밑에서 요 이견대라는 거 여기 하나 있죠. 어디에 저 어디 가면은 경주에 가면은 그죠? 감은사터에서 저 문무대왕 수중릉 보는 쪽에 가 보면은 저 그쪽에 뭐 정자가 하나 있고 이견대가 나올 겁니다. 그때 이견대 이견 누구를 보냐면 그때 대인은 구호의 임금이 되고 자, 이 임금이 아무리 훌륭한다 하더라도 밑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보좌해 주는 신하가 없으면 정치 못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나를 발탁해 쓰는 구호 같은 임금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견대인이라는 이런 어쨌든 뜻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고 대인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부대인자는 여천지 합기덕하며 여일월 합기명하며 여사시 합기서하며 여귀신 합기길륭하며 선천이 천부리하며 후천이 봉천시하나니 천차 불이온 이황어인호며 황어귀신호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릇 대인은 자 우리가 공부하면서 공부는 뭘 공부한다 그랬어요? 뭘 본받는다 그랬어요? 효라 그랬죠, 효. 자, 요걸 그대로 본받고 요거 본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입니다. 대인은 자, 뭐와 덕을 합한다? 천지죠. 여천지 합기 덕하며. 그래서 음양이 사귀어서 뭐가 생겨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사시 합기 서하며. 사시와 더불어서 그 순서를 합하며. 그죠? 사시와 더불어서 질서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사시가, 아니, 죄송. 천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1월이 있죠. 다시 여천지 합기 덕하고 그 다음에 여1월 합기 명하며 1월 있고 사시가 있으니까 여사시 합기 서하며 그러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에 뭐예요? 생장수장의 조화가 있죠. 그 조화를 뭘로 표현하냐면 귀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귀신 합기 길륭이라 길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생하고 장하는 거죠. 흉이다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 잠장되는 걸 흉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그 귀신과 더불어서 합기 길륭하며 이렇게 표현했죠. 합기 길륭하며 하여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두루두루 천지자연의 이치를 아는 거죠. 무궁한 그 조화의 이치까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가지고 뭘 두느냐 우리가 책력도 만드는 거죠. 책력을 만들어서 아 언제는 농사 때다 그래서 선천이 천불이 하며 합니다. 하늘을 먼저 하여도 하늘을 어기지 않는다. 이를테면 음력 우리가 춘삼월에 진월이 되는 거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막 씨 뿌리기 위해서 사전에 뭐 다 준비하죠. 농기고 다 수선해 놓고 그 다음에 뿌려야 될 씨들 다 준비해 놓죠. 그리고 나서 3월달에 어느 날에 다시 뿌리는 거죠. 이렇게 해놨더니 하늘이 어떻게 되든가요? 갑자기 가을이 되든가요? 그럴 일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먼저 해서 이런저런 준비를 다 하더라도 하늘이 절대적으로 어기는 일이 없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후천이 봉천시하나니 하늘을 나중하여도 하늘의 때를 받드나니 이렇게 돼 있죠. 하늘을 나중한다 이렇게 해서 쭉 지나간 것들을 가지고선 전부 다 우리가 책력을 만들어 둔 거죠. 그 책력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1년 12달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양력에 맞춰 가지고 뭘 만들었더라? 24절기를 만들었죠. 틀림없이 그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죠. 요 며칠 전이 얼마였냐면은 입하였죠. 입하. 지나기가 무섭게 정말 덥죠. 지금 아직은 춘삼월이죠. 춘삼월에서 4월달로 조금 있으면 넘어갈 겁니다. 우리가 4월을 뭐라 그래요? 초여름 그러죠. 음력으로 4월을. 지금 어저께 뭐라고 하다가, 아우, 초여름 더위다. 그죠? 하지가 지나니까 초여름 더위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먼저 해서 그냥 하늘이 이미 지나간 자리를 보면서 책력을 다 만들어도 결코 하늘때를 다 하늘때를 받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책력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천차불연 하늘도 성인이 하시는 이런 대인이 이렇게 만들어 오는 일조차를 어기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참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긴 하지만은 사람이 하늘때를 따라서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또한 어기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에 대해서, 그죠? 성인이 사람에 대해서 이리저리 장난쳐가면서 함부로 하겠는가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하물며 귀신에 대해서야, 귀신에 다시 말해서 천지자연의 조화의 이치를 그대로 따르면서 그걸 받들어서 행하는 것이 바로 대인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인에 대해서는 자 이제 맨 꼭대기 상육호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뭐죠? 그 항룡유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상육호에 대해서 아까 비룡재천 이견대인이라 표현했고 이거를 항룡유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인데 주공이 상육호에 대해서 항룡은 유해라 늘 리우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 항이라고 하는 건 목항자예요. 이 자리 가운데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실권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물러간 상황이나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근데 자리는 제일 높죠. 우리가 태우다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높은 자리입니까? 그죠? 그래서 대단히 교만해서 목이 뻣뻣하다 이 소리입니다. 목항자. 목이 뻣뻣한 용인데 제일 자기가 높은 것 같은 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시비를 하죠. 시비하더라도 그거 받아들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말 함부로 했다가는 계속 뉘우칠 일만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항룡은 유해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항지위언냐는 그죠? 항지위언냐 항이 항의 말됨이라는 것 그러니까 항이라는 말의 뜻은 이렇게 되죠. 의역하면은 항이라는 것의 말의 뜻은 지진이 부지태하며 저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더라? 앞으로 나아갈 줄만 알고 뒤로 물러갈 줄은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지존이 부지망하며 그죠 계속 그 자리를 보존하는 것만 생각 알고 그 자리가 없어지는 것 망하는 것은 알지 못하며 대체로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 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득이 부지상이니 얻는 것만을 알고 잃는 것은 알지 못하니 기우 성인호와 지진퇴 존망이 부실 기정자 기우 성인호와. 그래서 상육호와 같은 사람을 쭉 보면서, 아, 오직 성인인가? 그죠? 오직 성인만이 뭐 한다? 지진퇴 존망. 나아가고 물러가고 존하고 망하고. 그죠? 망함을 알면서, 자, 항상 그 발음을 잃지 않는 자, 그 오직 성인인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사람이라고 하는 거, 자, 해가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하늘을 표현하는 거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뜨면 어떻게 돼요? 뜨면은 남중을 했다가, 그죠? 그리고 나서 기울어져서 가는 거죠. 사람이 나아감이 있으면 반드시 물러남도 있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우리가 존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망하, 없어지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서도 뭘 잃지 않는다? 발음을 잃지 않는 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계속 올라가고 승진하면 되게 좋아하죠. 물러가게 돼. 어쩔 수 없이 물러가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러면서 그냥 한탄하고 탄식하고, 그죠? 어떻게 하면 저 자리 더 붙잡아 둘까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인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뭘 잃지 않는다? 발음을 잃지 않는 자가 성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지진퇴 존망이 부실 기정자 기우성인호화라고 했던 내용을 맹자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신인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인과 성인, 그러니까 성인의 가장 그 훌륭한 그 개념 정리를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지진퇴 존망이 부실 기정자 요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성인 성자와 관련해서는 하나만 더 파자를 하고 보겠습니다. 성인 성이라고 하는 것, 뭐몇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자, 귀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북방 임자죠. 이 글자의 원 글자는 옛날 고문은 바로 이렇게 쓴 글자입니다. 자, 성인이다라고 귀는 듣는 거죠. 이게 앞이고 뒤가 되는 거죠. 먼저 뭐 하라는 소리예요? 들어라라는 소리예요. 먼저 듣고 듣는다라는 건 그저 두루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종합해서 판단하라, 말하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결정을 내려라. 그런데 어디서 한다? 북방 임이죠. 갑을 이 성인이 나름대로 내가 이게 이 성인이라면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죠? 회의를 하는데 자, 이럴 때막그 회사의 사장이 여러분들 허심탄회하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오. 그러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실 건가요? 회사의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간 제좀 정리 좀 해야 되겠네라고 하실 겁니다. 그죠? 바른 소리를 하는 거 함부로 안 들어줘요. 그죠? 돌려서 한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자는 북방임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놓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루두루 여론 청취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여러 층들을 통해서 얘기를 두루 듣는 겁니다. 조정회의는 따로 있는 것이고, 여러 계층, 여러 통들 들어가면서 이른바 여론 청취자를 두루두루 파견해서 들어요. 들어서 그걸 종합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임금님이 정치하는 공간, 가장 큰 대표적인 공간이 이를테면 근정전이죠. 근정전 같은 경우도 마당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든가요? 안 보이든가요? 임금님 자리.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이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다 들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단해서 말하는데, 그래서 듣는다라는 겁니다. 듣는데 전복자죠. 점쳐서 듣는다라기보다도 어떻게 돼요? 두루두루 여러 의견을 다 종합해서 뭐냐면 중을 잡아라 이 소리입니다. 그죠? 중도로서, 중용의 도로서 듣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건 어떻게 한다? 정전법의 이치로서. 그죠? 두루두루, 그죠? 이렇게 두루두루 펼치는 정책을 하라 이 소리예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하지 말고, 무편무당이라는 뜻이 되고, 항상 정치는 뭘로서? 정전법의 정치에 입각해서 하라 이런 뜻이 바로 성인의 성자입니다. 그 성인에 대해서 그 앞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었고, 이제 덕업에 따른 이제 그 성인 관계인데, 성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군자하고 밑에 있는 그 덕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요. 오늘 여기 써놨으니까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자, 그 성인에 대해서는 맹자가 가장 확실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맹자에 보면은, 자, 백이와 그 다음에 이윤과 유하애와 공자 네 사람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졸릴까봐 지금 이 사람 얘기해드리려고 합니다. 백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백이. 예, 백이 숙제잖아요. 백이 숙제라 그랬습니다. 백이 숙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 어차피 지금 이 나라는, 은나라는 멸망을 하고 주나라가 통일될, 주나라로 해서 세상에 한번 다시 한번 재편될 것이라는 걸 알았죠. 그런데 이 백이 숙제 입장에서 보면은 무왕은 아까 독불원 일부론을 제기를 하긴 했지만, 그죠? 이거 엄연히 뭐예요?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거죠.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일이라고는 백이 입장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왜? 임금이 잘못됐다 그러면 임금 끊임없이 간해가지고 임금님 어떻게 고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뭐 친척이라도 하든가, 안 그러면 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지 도저히 신식이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어차피 뭐 주나라로 이렇게 세상에 하나로 이게 바뀔 텐데 내가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그저 살겠느냐. 난 절대적으로 신식이고 난 저놈의 나라의 그 백성은 되지 않겠다. 저 땅에서 나는 풀 한 포기라도 내 입속에 난 집어넣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수양산으로 들어가서 고사리 캐먹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일러서 맹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성인은 성인인데, 그죠? 성인은 성인인데 성인 가운데서 특히 어떤 사람이다? 참 맑은 사람이다 이 소리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자 백이숙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런저런 다른 제후들과 대후들 회의에 나갔을 때도 이 사람들이 자 부도덕한 짓을 했다 그러면 마치 어디 앉아 있는 것처럼 저 뭐예요 그 뭐죠 숫땡이 이 한가운데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생각했던 사람이라 표현했기 때문에 맹자가 성지 청야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청자야라 성인의 깨끗한 자이라 맑은 자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유는 누구냐면은 이유는 자 이제 하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냥 하나라 마지막 임금이 걸림금이죠. 그 걸을 쳐서 바로 상나라 은나라죠. 은나라를 일으켰던 상탕임금, 탕임금을 도왔던 재상이 바로 이윤입니다. 그죠? 자 이윤이라는 사람은 탕임금이 몇 번 이를 불러요. 탕임금이 원래는 당시 이 하나라 때 유신 씨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이른바 그 농사꾼 노비로 노복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은둔군자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맨 첫 번째 자리 맨 밑에 쪽 사람인데 저 밑에서 살지만 백성들과 더불어 살기는 하지만은 이름하에서 아까 지어도가 있었죠. 늘 도의 뜻을 두고 어떻게 하면 어진 세상을 만들까라고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이미 폭군걸과 같은 사람이 다스렸기 때문에 나가서 도를 펼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늘 밭을 갈면서 저 요순의 도를 노래했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에 두루두루 소문이 나죠. 야, 거기 참 어진 현인이 있더라. 그러니까 탕임금이 아직은 제후일 때입니다. 탕이 바로 이윤을 등용하고 싶어서 이윤한테 먼저 패백을 보내요. 패백을 보내니까 아, 뭐 내가 유명하니까 소문나니까 나한테도 뭐 아, 자기가 어진 사람이겠거니 어진 사람이다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패백을 보낸 줄 알고 안응해요. 근데 두 번째도 역시 똑같이 정성을 다해서 패백을 보내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내니까 아, 그냥 이 사람이 그냥 형식상 나한테 보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 같은 사람을 등용을 해서 세상에 옛날에 성인의 도를 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뭐라고 하면서 응하느냐. 나는 그저 선지자여 선각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로부터 하늘이 백성을 내었는데 백성들 가운데는 뭐다? 먼저 깨우치는 사람 있죠? 먼저 아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아는 사람, 후지자, 그죠? 나중에 아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먼저 가서 가르치겠다 이 소리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깨우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선각자다. 그래서 후각자를 위해서 내가 먼저 나서서 깨우쳐 주겠노라. 스스로 내가 나는 선지자여 나는 선각자라 라는 것을 자임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윤에 대해서는 성지임자이라 성인을 맡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들 선지자 선각자 하니까 구한 말에 뭐 어디서 만들어낸 단어인 줄 알았죠? 바로 맹자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유하예라는 사람 누구예요? 유하예는 유명한 여러분들 최고의 도둑놈 누구죠? 도척. 도척의 형님입니다. 자, 집안에 이 어마어마한 도둑놈이 있었다 그러면 어디 관직 임명하는 게 어때요? 유하예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죠? 유하예다 그러면 저 버드나무 밑에 궁궐을 짓고 살았다, 집을 짓고 살았다 해서 유하해가 됩니다. 나중에 시호가 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해라고 해서 이제 시호를 붙여서 쓰는데 이런 사람이 만약에 사람은 참 훌륭하고 덕 있고 그래서 발탁해서 쓰죠. 그럼 주변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하, 저자 누군데? 저 도둑놈을 뭐 동생으로 두었다는 동 하면서 손가락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계속 음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맹자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자, 세 번이나 저 자리에 올라갔다가 세 번이나 물러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뭐 굳이 이런 나라에 그래 남아있겠느냐. 내가 어디 간들 이렇게 대접 안 받겠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 주면 높은 자리 주는 대로 낮은 자리, 주면 낮은 자리 주는 대로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 일을 착실하게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자리에 물러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인수인계 정확하게 다 해주고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자리에 앉아있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아자 이한 사람, 그죠?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저런 소인놈은 소인배는 소인배고 나는 내 자리에서 내 역할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어디를 가든간에 잘 화이부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공자가 분자는 화이부동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같이 더불어서 화하여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는 열심히 했지만은 소인배들하고 똑같이 같이 놀진 않았다. 그래서 맹자가 유하예를 성지 화자야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인의 화신분이라. 그 다음에 공자는 어떠신 분이야? 공자는 성지 시앗이라 군자 시중이라 그랬죠. 적절히 딱 때를 맞춘 분이다. 아, 내가 이게 벼슬 할 만하면 하고, 아, 여기서 더 이상 벼슬 했다간 이거 오히려 욕이 되겠다 싶어서 빨리 물러날 만하면 물러나고, 고국의 땅을 지날 때는 어떻게 돼요? 지나갈 때는 느릿느릿하게 마치 떨어지지 않는 듯이. 그래서 성인 가운데 성인은 성지 시자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자는 자 성인의 네 가지 덕목 있죠. 청과 임과 화와 시 이 네 가지를 다 뭉뚱그려 가지고 다 크게 이루신 분이다. 그래서 공자는 성 공자지 집대성이라 이렇게 표현. 집대성이라는 말이 바로 또 여기서 나옵니다. 오늘 참말 많이 배우죠. 그러니까 학원 이름도 뭘로 해요? 뭐 대성학원. 뭐를 내가 집대성했다. 집대성은 이런 경우에나 집대성입니다. 그죠? 집대성 하신 분인데 집대성이라는 것은 뭐냐? 저 모아서 크게 이뤘던데 바로 금성이 옥진지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옥진지하라. 금성이라는 소리, 쇠로 소리를 내고 옥으로 거둔다라는 건데요. 자, 옛날에 음악을 연주하는데 먼저 쇠로, 그죠? 땅 하고 치고 종을 치고 그리고 나서 끝난다 그러면 옥으로 해서 딱 치면서 자, 음악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금성은 시조리야요, 옥진지야는 옥진야자는 종조리야라. 그러니까 조리, 모든 것의 조목의 이치가 되는 거죠. 조리를 시작하는 것이고 조리를 마치는 것이라 해서 금성옥진이라는 말 여러분들 가다 보면 가끔 볼 겁니다. 몇 년 전에 저기 어디죠? 이거 소수성원에 가면은 그럼 소수성원이 아니라 저기가 어디죠? 소수성원 말고 금성옥지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 공묘에 가도 금성옥지인이라는 건 나오고
그래서 시조리자는 시조리라고 하는 것은 자, 그 조리의 시작, 그죠? 조리를 시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지사라 그랬습니다. 지라고 하는 것이 북방수가 되는 거죠. 무슨 일을 시작하려면은 일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간에 시작하려면 그죠? 아니, 그때 지지, 지의 일이 되고 일을 마친다라고 하는 것. 사람은 시작이 반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끝까지 이루는 사람 없죠. 지어도 도에다 뜻을 두고 끝까지 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놈의 도가 밥 먹여주느냐 에이 하다가 아이 저 유학에도 재미없어 하고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그죠 절로 가고 교회로 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 마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종조리자 끝까지 이걸 해서 자 어떻게 공부했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그래 벼슬 자리는 못하더라도 집에서 뭐나 할 줄 알아야 돼요. 효 할 줄 알아야 되고 그죠 그 우회로 가야 되고 어른 보면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어린애들 보면 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성실하게 일륜지 도를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성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성인 가까이는 갈 수는 있겠죠? 성인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래서 지를, 지라고 하는 것을 비유한다면은 공교로움이고, 그죠? 공교로운 이치를 두루두루 알아야 되는 것이 되고, 성이라는 것을 비유한다면 이건 성에는 힘이다. 다시 말해서 힘써 노력하면은 누구든지 해나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 제자 같은 경우 아우 제가 선생님의 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는 힘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대뜸도고 이놈아 너는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뭐다? 아예 딱 선을 그었다 이렇게 표현하신 내용이죠. 제가 힘이 부족해서 못한답니다. 왜? 선생님 제가 벼슬하고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도 마셔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바빠서 그거를 힘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놈아 너는 바쁜 게 그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아예 선을 딱 그어놓고 너는 요만큼만 하려고 그러지. 왜? 여기까지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부정부패도 못해야 되겠고 굉장히 청렴 결백해야 되는데 난 못하겠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성인이라고는 비유한다면 힘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걸 마치 어디다 비유하느냐? 활을 쏘는 데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저 백보 바깥에서 활을 쏘는 것과 같으니 이때 유자는 말매물자는 같을 유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백보 바깥에서 활을 쏘는데 우리가 거기서 어디에 저 활을 쏘서 관역판이라는 게 있죠. 어쨌든 관역판에까지 딱 이르게 있는 것은 뭐야? 힘만 있으면 되죠. 힘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정확하게 중을 맞추는 건 내 힘이 아니라 힘이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힘이 아니니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디로 연결되는 나중에 중용체 20장에 바로 지극한 정성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성자는 그래서 내 몸을 이루는 것이고 다 다른 물건까지 다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건데 그거는 남겨두었다가 중용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군자